다음에 제가 요거를 안뗀것 같아요. 안단을 안단 이 안감을 이렇게 해서 얘도 같이 떼세요. 뜨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얘가 스티치가 들어갈 거라서, 얘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에다 풀칠지 마세요. 여기에다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해서 얘가 안 늘어나니까 이렇게 하시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얹으세요. 얘는 늘어나고 안감은 얘보다는 덜 늘어나거든요. 지금 바이어스라고 하더라도. 얘를 살짝 붙이세요. 자,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자, 얘도 자, 몰짝 안 되게 이렇게. 여기다 풀칠할게요. 너무 많이 칠하지 마세요. 이거 붙어 있을 정도로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딱딱해지지 않게. 이렇게 하고. 모질라진 않네요. 이렇게 해놓고, 자, 얘를 여기에다 올려놓고 붙이세요. 얘를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붙이시고, 그 다음에 얘도 이거 근데. 그 심지 색깔이 인터넷에서 보시면 그 색깔마다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얘랑 딱안 맞으면 사실은 문제가 좀 있죠, 그것도.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있긴 있어요. 이 색깔로 색깔 심지 색깔이 좀 컬러가. 그래서 혹시 이거 이렇게 하기 힘드시면 그 인터넷에 천각에 원단 1번지, 그 다음에 원단 천국,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세 군데 중에 이 심지 색깔 있는 거 파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그래서
그래서 그걸로 구매하셔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근데 똑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얘를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자르시고 거의 저는 그냥 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여기는 나중에 또 정리를 또 할게요. 이렇게 해서 1cm 남기시고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봉제를 진행할게요. 자,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앞판이고요. 다트 먼저 박으세요. 자, 바늘은 구방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다트 이렇게 해서 핀 꼽아서 박으시고 요게 혹시 하부실 광택사 있어요. 그거 혹시 있으시면 그거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보통 면사를 다 쓰긴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원단이 얇으니까 조심하세요. 가위집 안 들어가게. 자, 얘도 요거 유원단은 안으로 들어가는 시접 쪽에 있는 데는 시작할 때 이런데 되돌아받게 하지 말아보세요. 자, 여기 끝은 이렇게 중간에서 끝에 있는 데는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두세 바늘만 하세요. 네, 여기 우글우글 안 울게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소매거든요. 소매는 잠시만요. 여기가 셔링이 없었죠, 얘가. 자, 여기 옆에 박으세요. 여기 밑단 말아박기는 옆선을 연결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지 여기 완성도가 좋습니다. 자, 1cm 얘는 합쳐서 제가 우브룩을 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재단하면서 생긴 이런 오차라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에도 놓고 그냥 박으세요. 나중에 잘라내시고. 자, 여기도 되돌아받게 하셔야 되고요. 바늘땀 조금만 크게 놓고 하세요. 너무 많이는 말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잡히는 데를 좀 볼게요. 이거는 앞판 플레어분 있는 거, 이건 뒷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앞판 스커트 부분이거든요. 얘는 아직 안 해도 되고 자, 이게 지금 소매고요. 소매 이렇게 해서 얘도 박을게요. 이게 봉제할 거는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봉제 박는 게 좀 까다로워서 10분이라서 잡아당기지 말고 박으세요. 자고 여기는 합쳐서 우브룩 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뒷판입니다. 뒷판 상위 자, 다트 있어요.
잘라내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스커트 뒷부분이거든요. 요거를 스커트 앞뒤판을 연결하세요. 옆선을. 이거를 따로따로 저기 해야 되나 그랬더니 따로따로 하면 안 되네요. 이렇게 스커트 옆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자, 여기 늘어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판판하게 놓고 큰 쪽에서 큰 데에서 넓은 데에서 핀을 꼭 박아갖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쪽 옆에도 자, 여기 박겠습니다. 이핀 꽂는 것도 시간이 걸려서 여기 1cm 되돌아박기 하시지 말고 그냥 시작하세요. 자, 여기 박으실 때 송곳이나 손으로 이렇게 해서 뒤로 밀으세요. 이 끝에를. 왜 그러냐면 이 노루발이 얘를 치고 나와서 원단을 여기가 이렇게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모질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 무조건 맞춰서 송곳으로 이렇게 잡고 뒤로 미루세요. 박으실 때. 박으시고 반대쪽도 핀은 되도록이면 뽑으면서 하시면 좋으세요. 잡아당기지 말고 그대로 놓고 박으세요. 뒤로 민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좀 낫습니다. 얘가 늘어나면 안 돼요, 박은 데가. 이렇게 박으시고, 이게
이게 제가 봉지에 오늘 한게 조금씩 떠서 이게 왜 뜨나 그랬더니 미실 북집 있는 데에 실이 하나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얘가 뜨네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브룩을 합쳐서 치시고 시접은 뒷판으로 넘겨서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주름은 그리고 앞뒤판 이 밑에 플레어브는 여기도 따로따로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네요. 순서가 그렇게 해서 마라박기 먼저 하고 스커트 부분에다 붙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그냥 박을게요. 길이 체크하시고요. 핀 꼽아서 여러분들은 하세요. 자, 여기는 비바이어스입니다. 바이어스로 잘리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길이 잘 체크하셔서 늘어나지 않게. 다행히 저는 두 개가 다 길이가 잘 맞거든요. 근데 이거 그 재단하실 때 원단을 잘못 놓거나 가위로 자를 때 밀렸으면 여기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밑에 쪽은 마라박을 거라서 되돌아박기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쪽 반대쪽도 잠깐만요. 여기 위아래 잘 체크하세요. 여기도 오브룩 쳐서 하시고 오브룩 쳐서 시접 뒤로 넘겨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얘도 이렇게 해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단 자 이거를 어깨를 각각 연결하세요. 사선이 많은 데가 밑단 쪽입니다. 여기를 자 얘가 지금 그러면은 이게 이쪽이 있는 거. 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앞판하고 옆에 구별 잘 하세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렇게 구별해 놓고 하세요. 자, 그래서 어깨 연결하세요. 1cm 네, 되돌아박기 하시고 여기도 이 끝도 오브룩 치시거나 바이어스 치시면 되는데 바이어스보다 오브룩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얘를 눌러 박을 거예요. 그래서 스티치로 지금 남거든요. 최종 이 부분이 자, 1cm 이렇게 해서 어깨는 가름솔 하시고 여기 가장자리는 오브룩 쳐서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몸판 자 이게 지금 앞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뒷판입니다. 자 여기는 그 다트는 제가 안 받고 잠시만요. 여기를 얘가 안단을 뺐지 내가. 잠깐만요. 아, 여기다 박아야겠네요. 안단을. 안단을
안딴 생각을 못했네. 잠깐만요. 안딴 이 안감 이 위를 떼어놓은 거를 제가 깜빡했네요. 잊어버렸네요. 그러면 좀 일은 편하겠네요. 자, 이거 어깨 먼저 연결하세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판 안딴, 뒷판 안딴 따로따로 연결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맨날 연결했던 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네. 그러니까 그 안딴의 가장자리 오브록 안 치고 여기다 붙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는 오브록을 치셔도 되고 요 위는 안 치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얘는 시접은 뒷판 쪽이고 자, 얘를 제가 요거 안단을 여기에서 한꺼번에 그냥 할게요. 잠깐만요. 이걸 해도 되나? 네,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놓으시고 이거는 오브록 안 치셔도 될 것 같고요. 얘를 잠시만요. 네, 이렇게 시접은 뒤로 이렇게 넘기셔서 여기를 맞춰보세요. 어깨를 자,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겉감에서 비칠 것 같네요. 여기를 제가 오브록을 칠게요. 아, 이게. 네, 여기 오브록을 쳐서 갖고 올게요. 어깨를 합쳐서 그냥 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스커트. 얘를 제가 조금 자를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스커트 부분은. 자, 이거는 옆선 연결하세요. 따로따로. 왜 그러냐면 이 모양이 다 여기에 다 딱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거 맞추려면 손으로 다 뜨시거나 막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거는 좀 볼게요.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제가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옆선 일단 연결하세요. 양쪽 다. 자, 1cm 핀봉 작업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박으시다가 모질라면 안 되거든요. 핀봉 작업해서 하세요. 감이 자꾸 이 안쪽으로 그 들어오네요. 이거 핀봉 작업하고 하세요. 근데 이게 안감마다 틀려서 저랑 똑같은 안감이 아니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해볼게요. 밑에까지 다 들어가면 이쁘기는 한데 이게 제가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고요. 요것도 여기 옆에 오브룩 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브룩 쳐서 가지고 올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깨하고 옆선을 옷돌이를 붙이세요. 붙여서 합쳐서 오브룩 쳐서 가지고 오세요. 1cm. 반대쪽 어깨도 오버룩 쳐서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오버룩 이렇게 쳐서 다림질 다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거를 시접은 다 뒷판 쪽으로 넘기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하려면 완성도 높게 하려면 이 밑에 프릴 부분 있죠? 이걸 먼저 오비식 마라방기를 밑단을 먼저 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그렇게 해서 위에다가 윗도리에다가 끼우셔야 될것 같으세요. 자, 여기 오비식 마라방기 밑단 쪽입니다. 여기 자, 바늘땀 조금 줄이시고요. 다 말아 박으세요. 제가 조금만 하고 한 다음에 제가 할게요. 끌게요. 네, 이렇게 해서 겉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쪽까지 다 박으세요. 끄고 제가 박고 나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꺾어서 박으세요. 또 제가 이제 한 번은 다 박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오비식 마라박기는 그 많이 있어요. 자료들이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올린 것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박아서 가지고 오세요. 제가 박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얼추 박았습니다. 여기 이제 끝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끝에까지 이렇게 박으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렇게 떼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떼어내실 때 오비싱을 세로로 된 오비싱을 박으셨으면 같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그냥 떼어내시면 되세요. 이렇게 박은 데는 같이 떨어져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떼내시고 다음에 쓸때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떼서 제가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밑에 스커트에다 박으세요. 자, 여기 위에서부터 자, 여기가
얘가 1cm 시접이 있어서 얘가 1cm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옆선, 앞판 옆선하고 얘랑 먼저 이렇게 해서 헹궈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핀 꼽으시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이거 쭉 박는 거니까 꼬이지만 않게. 꼬이지 않게 잘하세요. 이렇게 넓은 거는 꼬여서 다 박고 나서 또 트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꼬이지만 않게 여기 반대쪽 옆선 맞추시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맞추시고, 이렇게 여기도 1cm 바뀔 거라서 얘가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여기 이제 이렇게 핀 꼽아서 박으시면 되세요. 제가 다 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만 제가 꼽을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다 꼽아서 하세요. 이거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셔링 이런 게 아니라서 이거 모자라면 다 뜯어서 다시 박으셔야 되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조금만 뜯어서 박으시면 또 여기가 이쁘지가 않아서 핀 꼽아서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몇 분이나 하실라나 모르겠네. 이게 시폰 만지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뒤중심 여기도 이렇게 해서 쭉핀 꼽아서 나오시면 되고, 이 뒷판의 프릴 부분이 바이어스가 있어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핀을 웬만큼 꽂고 하셔야 되세요. 앞판은 바이어스, 비바이어스가 같이 다 있어서 모질란 것처럼 그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핀 대충 꽂고 하셔야 됩니다. 요런데 식사 방향으로 있는 데는 살짝 가위밥을 주셔야지 아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이게 넓어서 비바이어스도 있고 바이어스도 있고 식사 느낌의 식사로 돼 있는데도 거의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핀을 좀 웬만큼 꽂으셔야 돼요. 놓고 잘 박겠습니다. 잘 박으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1cm 바늘땀 조금 크게 해놓고 하세요. 여기도 지금 약간 식사 방향으로 돼 있어서 약간 당기는 느낌이 조금 날 겁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해서 가위밥 조금 두시고 하시면 조금 편하세요. 제가 이 뒤쪽이 조금 모질라는 느낌이 좀 있는 데가 있어서 여기는 지금 바이어스예요. 밑에 거는. 그래서 이런 데 잘 맞추셔서 하셔야 돼요. 늘어나지 않게. 그리고 위에 거를 너무 잡아당겨서 또 밑에 게 셔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도 지금 바이어스네요. 이쪽이. 여기 옆선 맞추시고 두 개. 반대쪽까지 박으세요. 자, 이거를 제가 박아서 가지고 올게요.
여기에 여기 시접 1cm, 여기 시접 1cm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여기를 틀을게요. 이렇게 맞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시접 1cm가 박힐 거라서 이렇게 해서 제가 살짝 틀겠습니다. 그래서 몸판 기준으로 박으세요.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거 남는 건 제가 자를게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얘가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1cm가 이렇게 박힐 거라 그럼 여기가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이거 남으면 안 되니까 얘도 이쪽도 잘라세요. 얘도 그렇게 저쪽하고 똑같이 작업을 해놓으세요. 여기 1cm, 여기 1cm 이렇게 남는 거를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맞추세요. 겉감 기준으로 박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오브룩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잘라내시고 오브룩 쳐서 시접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가장자리는 한번 다림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끈이 몸판에서 붙은 게 아니라 따로 묶었어요. 그래서 따로 만들어서 붙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얘 오브룩 쳐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이제 스커트거든요. 스커트를 그 몸판 허리랑 이렇게 겉하고 겉하고 이렇게 맞춰놓고 허리를 이렇게 해서 맞춰보세요. 이렇게 해서 얘를 박을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여기 앞에를, 이 밑단을, 밑에를 제가 박으려고 하는데, 여기 앞판만 박을 거예요. 뒷판은 안 박고. 근데 뒷판도 박으면, 그 안감이, 들었을 때 안감이 당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얘를 제가 이렇게 해서 놓으니까 당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핀을 꼬아서, 여기 앞에는 곡선이 있어서, 얘는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마무리를 하시지 말고 중간에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길이를. 근데 이게 조금, 이게 당기면 문제라서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얘를 좀 여유를 주고 잘라내셔도 되는데 그렇게도 문제인 게 너무 많이 남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판 곡선 있는 부분을 얘를 이렇게 해서 다 핀을 꼽아보세요. 그래서 얘만 제가 박을게요. 이게 봉제 순서가 조금 있어야지 고려를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얘가 완성도 높은 옷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판에 곡선 동그란 부분을 핀을 이렇게 해서 꼽아보세요.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해서 여기만 제가 먼저 박을게요. 뒤쪽은 손으로 뜨던지 걔도 나중에 박아도 괜찮아요. 근데 당기지 않는지 보고 박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여기만 앞쪽만 이렇게 해서 앞판 쪽만 곡 있는 데만 이렇게 해서 핀좀 꼽아 보세요. 그리고 자, 반대쪽도 이 프릴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랑만 핀 꼽으세요. 프릴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얘도 당기면 안 돼서 재단하실 때잘 하셔야 되세요. 여기 옆선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재단 잘 하셨으면 모질라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바이어스 부분이 좀 있어서 중간중간에 모질라고 남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해결을 좀 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얘를 먼저 박을게요. 자, 여기 박았던 데를 다시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겉감 쪽에서 옆선 맞추시고 박았던 데를 다시 박는다고 생각하고 박으세요. 옆선부터. 자, 혹시 모르니까 되돌아박기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뒤쪽에 있는 게 박히면 안 됩니다. 몸판에 다른 것이 박히면 안 돼요. 여기 바이어 그 러플 부분이 있어서 박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요 시접은 몸판 쪽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살짝 잡아당겨서 박으세요. 얘를 제가 좀그 다림질할 때 잡아당겼거든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여기가 당기면 안 돼요. 그래서 당기면 자연스럽게 러플이 밑으로 쭉 내려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앞에 풀이 붙은데 잡아당겨서 한번 다림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요 모양대로 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를 너무 잡아당겼네요. 얘가 뒤집으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프릴이 이렇게 있고 얘가 안쪽으로 안감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프릴만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하면 예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받기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이렇게 해서 박아보시고 반대쪽도 꼬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기 앞쪽 부분, 앞쪽 곡선 있는 부분은 이거 이 애를 조금 잡아당겨서 박아보세요. 다른 거안 박히게 조심하시고. 안쪽에 있는 그
앞플 부분이 얘랑 이 기어 나와서 얘랑 박을 때 같이 박히려고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셔서 다시 안 뜯게 다시 뜯으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세요. 옆선까지. 그러니까 좀 박으시고 되돌아박기는 하지 말고 그냥 빼보세요.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고. 얘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뒤집히고 제가 상의를 여기에다 끼워서 박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러플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여기 허리 부분은 이렇게 되고, 뒤쪽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깔끔하고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되고, 자, 상의. 자, 옷돌이 부분이 제가 좀 볼게요. 얘도 봉지 순서를 좀 생각을 해야 돼서. 자, 일단 그 소매하고는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매는 그냥 다르시면 되시고. 잠깐만요. 소매를. 아, 여기 소매를 얘는 이걸 말아받기를 하셔야 됩니다, 밑단. 자, 이거를 말아받기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이렇게 말아받기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 집은 두줄 박으셔야 되네요. 네, 귀찮아도 박으세요. 시접은 오버록 치셔도 되고 바이어스로 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두개다 이렇게 하시고요. 하나는 제가 혼자 할게요. 한쪽만 달겠습니다. 이게 봉제가 너무 길어져서. 자, 이거 당기셔서. 여기 이 지분을 살짝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지분을 조금 줘 놓으세요. 가시고, 자, 이쪽에다가. 자, 앞뒤판 구별하시고요. 자, 얘가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해서 겨드랑 맞추시고. 자, 이것도 반팔이라서 소매 돌아가는 게 아마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중심을 맞춰볼게요. 소매 여기 중심. 이렇게 해서
네, 이 정도면 막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핀 꼽으셔서 가장자리 이렇게 맞추셔서 핀 꼽으시고 이쪽도 가장자리 맞추셔서 핀 꼽으시고 겨드랑부터 박으세요. 1cm 하시고요. 이거는 옷으로 제가 그냥 칠게요.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단하고 도돌이 안감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얘를 한꺼번에 박으셔야 됩니다. 여기를 붙여놔서 따로따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 어깨 이렇게 맞추셔서 앞에서부터 박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이어스라서 잘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1cm 여기 박을 때가 맞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리세요. 자, 박았습니다. 자, 이거 늘어나지 않게 여기 다 바이어스 있습니다. 안감도 바이어스 있고 안단도 다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잘 맞추셔야 되세요.
여기 핀 꽂아놓고 하세요. 그냥 하기 어려우세요. 따로 박아서 어깨를 연결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위에는 안감을 안 넣은 줄 알고 아까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1cm. 이렇게 됐거든요. 자, 시접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 여기 옆선 연결하세요. 오브룩 쳐서 뒤로 넘기시면 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오브룩 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오브룩 쳐서 뒷판 쪽으로 넘겼습니다. 안감. 이렇게 해서요. 자, 안감에 겉하고 겉감에 겉하고 마주 놓으세요. 이렇게 마주 놓으시고, 여기 어깨 먼저 맞출게요. 어깨 먼저 맞추시고, 앞단을 먼저 박으세요. 그다음에 그 허리 부분은 제가 한꺼번에 그 스커트 부분하고 박을 거거든요. 안에다 넣고 한꺼번에 박을 거예요. 그래야지 좀 완성도가 높고 손으로 안 떠도 되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앞에도 이렇게 해서 맞추세요. 자, 여기. 아이고, 제가 이걸 까먹었네요. 저 암홀 마러받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따 좀 안감 암홀 접어받기, 오비식 마러받기 하셔야 돼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하시긴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박아놓고 하면 조금 어려운데. 까먹었네요.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점심을 아직 못 먹어가지고. 지금 6시쯤 된, 7시쯤 됐나요? 이 정도 된것 같은데. 점심을 아직 못 먹었어. 집에 가면 못 나올까봐 안 들어갔더니. 이렇게. 계속 이쪽이랑 맞춰서.
계속 맞추시고요. 여기 먼저 박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해봐야겠네요. 자, 여기. 이거는 그 시접을 잘라내면서 조금밖에 안 나오면 안 뜯어내셔도 되고요. 이건 뜯어내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끈을 몸판에다 붙이고 싶거든요. 붙이면 디자인하고 조금 틀리네요. 그래서 보니까 따로 묶었는데 그래도 붙이고 싶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뜯어내세요. 붙인 거를. 그리고 또 뜯으셔서. 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누름상 칠하세요. 자, 시접 쪽으로, 아예 안단 쪽으로 시접을 넘기셔서 0.2cm. 안단에다가 박는 겁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시접을 좀 잘라내세요. 앞에는 안 잘라내도 될 것 같은데 뒤에는 당기거든요. 이게 사실 힘을 받으려고 해서 가위밥을 넣어볼게요. 힘 받으면 좋아서. 여기가 지금 스티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가위밥 주세요. 앞에는 안 주셔도 돼요. 뒷판만. 그래도 제가 넘겨볼게요. 혹시 당기는 데가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바늘에다가 시침실 좀 꼬여서 가지고 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시침하세요. 시침해서 다림질해서 가지고 오세요. 자, 이거 제가 시침해서 다림질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해서 다림질해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다가 4cm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 선을 제가 박을게요. 여기에 여기 스티치가 있어요. 4cm 정도에. 이거 박으실 때 꼬이시면 안 되니까 시침하셔서 하세요. 네, 그냥. 바늘땀 조금 크게 하셔도 됩니다. 판에 놓고 하세요. 여기 제가 다 시침을 했는데도 그래도 혹시 이렇게 넓어서 꼬일까봐 이렇게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겉에는 여기에다가 그 스냅 달면 되는데요. 안쪽은 스냅보다 끈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이 바이어스로 끈을 좀 하나 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거 여기 오비식 마러받기 하시면 좋거든요. 자, 여기를 옆선 받기 전에 이거를 하세요. 이 오비식 마러받기. 안쪽에서, 겉에서 먼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양쪽 다. 시접 정리하셔서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정리하셔서 여기 한번 이렇게 말아서 끝 잡으시면 됩니다. 엽선 받기 전에 하면 조금 쉬워요. 엽선 받기 전에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조금 어려워요. 좁아서. 이거를 시폰으로 안 하고 그냥 면 이런 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부드러운 면 40수. 40수 면 이 정도로 하시면 40수 면이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걸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굳이 시폰 어려운 걸로 안 하셔도. 근데 시폰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감이 있어서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제 그 면 같은 경우는 너풀너풀 이 느낌이 조금 있어요. 면이라서 조금 빳빳한 느낌. 얘보다 무게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면 같은 경우. 그래서 그것 정도 차이 나서 약간 옆으로 퍼지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면으로 하면. 근데 그래도 입을만은 합니다. 얘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실루엣이. 약간 옆으로 퍼지는구나. 이 느낌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침한 거를 뜯어 놓을게요. 안쪽에 있는 것도 제가 뜯을게요. 이렇게 해서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고리 할 거거든요. 안쪽 고리. 이렇게 해서 안감으로. 자, 0.5, 4, 요 정도만 하세요. 너무 두꺼우면 비기 싫어요.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게. 이게 그 반대쪽 몸판에 끼울 것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뒤집으세요. 자, 이거는 뒤집어서 제가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여기를 맞추세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맞추시고 그 다음에 여기 주름 있거든요. 다트분.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접으시면 됩니다. 접어서 그냥 여기에다가 두세요. 박을 때
굳이 안 박아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다 박았는데 요즘은 안 박아요. 안 박고 그냥 이렇게 두거든요. 오히려 박으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이렇게 주름으로 그냥 내비두세요. 그래서 핀 꼽아 놓으세요. 여기도 가위 밟는 거두개 맞춰서 이게 만약에 여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안 잡힌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박을 때 오차가 생겨서 그런 거니까 그냥 안 박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를 여기에다 끼워 물어서 박을 건데 여기 뒤쪽에 여기 스커트 뒤에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여기를 핀을 좀 꼽아볼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박아도 되는지 좀 볼게요. 이거를 박아놓고 스커트가 뒤쪽이 당기면 안 돼요. 그래서 잠깐만요. 얘를 제가 아까 들어봤는데 이 시폰은 처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안감은 그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박아놓고 당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박으셔야 되거든요. 여기를 박으셔도 사실 괜찮아요. 앞판처럼. 근데 들었을 때 당기면 안 돼요. 그래서 바디에다 입혀놓고, 안 그러면 저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핀을 꼽아놓으시고, 당기는지 안 당기는지 확인한 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당기면 안 되거든요. 당기면 그냥 풀어놔야 돼요, 얘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서 안 당기면 박으셔도 괜찮아요. 다행히 당기진 않네요. 자, 이렇게 되시면 자, 얘를 안쪽에서 앞에 박은 거하고 똑같이 박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꼭 확인하고 하세요. 저는 이거지만 여러분들은 원단이 어떤 건지 어떤 거 쓰는지 제가 알수 없어요. 그래서 원단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에 확인 꼭 하고 박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앞판 박은 것처럼 박으시면 됩니다. 이전에 확인해서 앞판 박을 때 같이 박으셔도 괜찮아요. 그 전에 확인을 하셨다면 이렇게 해서 제가 얘를 다 박을게요. 여기 위쪽에서 해결이 안 돼요. 이거 모질라면. 그래서 꼭 확인하고 하세요. 남는 거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남으면 이 안감이 보여서 비기 싫어요. 플레어분에서 보여서.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너무 많이 남으면 안감 잘라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감은 위쪽에서 자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둘레 차이가 조금 날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하시고. 저는 다행히 얘랑 얘가랑 똑같은데 그래서 박은 데를 또 박으시면 됩니다. 핀 꼽아놓고 하시면 조금 더 빨라요. 쫙 펴놓고 핀 꼽아놓고 하세요. 뒤집으시고, 자, 이제 붙이는 것만 남았네요.
이렇게 해서 뒤집으시면 이제 밑에도 다 붙었을 겁니다. 밑으로 약간 처지는 거는 괜찮아요. 여유분으로. 안 그러면 쫙 펴놓고 얘를 핀 꼽아서 이렇게 쫙 펴놓고 위에서 잘라내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제가 여기를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얘를 밑에서부터 판판하게 놓고 이렇게 핀봉 작업을 했거든요.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제가 자를게요. 이렇게. 근데 안감이 모질라면 안 됩니다. 판판하게 넓은 데서 놓고 이렇게 해서 잘라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안 남게. 예, 안감이 약간 남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판하게 놓고 이 작업을 한번 해서 가지고 와보세요. 그래서 남는 거는 잘라내셔야지 다음 작업하실 때 조금 편하실 겁니다. 네, 안감이 모질라면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 여기는 또 이렇게 좀 남거든요. 하시고 얘를 제가 뺄게요. 얘를 겉감만 박으시고 그 안감은 허리선에다 뜨셔도 괜찮거든요. 공구르기 하셔도 되고 일부 박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그 아까 밑단 뒤쪽에 박은 거를 터놓고 얘 박고 난 다음에 걔를 손으로 뜨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시려면 어디 한 군데를 손으로 약간 조금 뜨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자 겉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핀봉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자, 이게 밑에 스커트 부분을 여기에다 하고 뒤집어도 괜찮고요. 그렇게 되면 얘는 박지 말으셔야 돼요. 얘를 나중에 박으시면 되고. 저처럼 지금 이 스커트에다 얘를 물릴 거면 이거 먼저 박으셔도 되는데 얘를 나중에 박으면 여기에 되돌아박기 한 게 보여요. 그래서 작업은 원래 작업은 얘가 먼저 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그냥 이렇게 박아서 여기를 오버룩 쳐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비기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짜 봉제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될 겁니다. 자, 이게 너무 이쪽으로 갔네요. 여기가 얘가 여기 딱 맞으면 좋은데 여기를 제가 얘 맞출 때 잘못 맞췄나 보네요. 여기 얘가 박히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해서 0.2cm 정도가 얘가 모질라면 잠시만요. 얘를 일단 제가 얘랑 먼저 박을게요. 이 그 스커트랑 몸판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박겠습니다. 옆선 맞추시고 이렇게.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랑 옆선이랑 여기 반대쪽은 손으로 뜨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여기처럼 이렇게 시접이 남아야 되는데 저쪽이 안 남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맞게 해보세요. 남으면 비기 싫겠네요. 오히려 조금
0.2cm 정도 밖으로 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여기 핀 이렇게 해서 꼽으세요. 하고 뒷판도 이렇게 해서 꼽으시고 뒤집는 거를 소매로 뒤집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좀 볼게요. 소매가 아니라 이게 안감 스커트 부분 쪽에서 이게 그 트임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에.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가장자리를 맞춰서 이렇게 해서 핀봉 작업을 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해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박으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좀 이렇게 박아놓으면, 스커트 부분에 뒤집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를 제가 뒷판 부분만, 조금 이 뒤집을 부분만 빼놓고 박을게요. 이렇게 해서 얘도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웃돌이가 지금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앞판은 다 박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박겠습니다. 여기가 딱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얘를 박으면 안 됩니다. 이 너울너울 남은 거, 너플. 여기 딱 맞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부터 박겠습니다. 여기는 조금만 박아야 돼서. 되돌아박기 하시고. 옆선하고 여기 뒷부분도 자 여기 뒤 위쪽 다트 있는 데까지만 제가 박을게요. 다트 지나서 바로 창구멍 만들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안감만 박지 마르셔야 되거든요. 일단 이쪽을 또 박을게요.
뒤 중심만, 그러니까 뒤 중심을 빼놓고 지금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바꾸시고. 지금 스커트 하나를 안 박았거든요. 이걸 두 번째로 박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반대쪽까지 왔습니다. 러플 박지 않게 여기까지 이렇게 박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몸판하고, 잠시만요. 안감은 박지 말고 여기 가운데는 몸판하고는 박혀야 됩니다. 스커트하고 몸판 안감하고 몸판하고가 박혀야 돼요. 여기 중심에. 이렇게 하시고요. 이쪽을 제가 지금 그 안감 하나를 안 박아서 창구멍이 아니라 안감 한쪽을 안 박아서 창구멍이라고 할수 없네요. 자, 여기. 아, 봉지 하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거 지금 복잡하더라도.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여기를, 스커트하고 위에 상의만 이렇게 해서 박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안쪽에서 박으셔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손으로 뜨셔도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게 더 여러분들이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얘를, 안 그러면 얘를 이렇게 뒤집으셔서, 앞판 요 부분만, 여기하고, 여기, 지금, 여기 조금만 터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조금 틀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박으세요. 한꺼번에 박으시지 말고. 그더 복잡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래서 먼저 박았던 데에다가 다시 박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더 박으세요. 얘는 약간 주름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얘가 조금 커서 제가 이렇게 좀 넣을게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를 옆선 이렇게 맞추시고 여기 조금만 남겨놓고 여기 뒤집을 곳만 남겨놓고 여기도 그냥 박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여기서부터 박을게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박은 데다가 한 번 더 박으세요. 여기 이제 창구멍 남겨놓은 대로 얘를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이게 부피감이 작아서 이렇게 그러면 제일 심플할 것 같아요. 여기 끝에 예쁘게 여기 잘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이제 봉제는 이렇게 하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다가 자 이거 뒤집은 거를 제가 여기다 자를게요. 자 이거 뒤집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뒤집었고요. 여기 끝은 이렇게 해서 한 1cm 정도만 안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여기를 뭐 손바느질을 이런 거는 사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마무리 해 놓으시고 꼼꼼하신 분들은 또 하시려고 하죠. 근데 이거 그 맞춤복에서는 원래 안 했어요. 이렇게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두시고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얘가 지금 요 끈이 왼쪽 요 끝에 달려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에 그래서 안쪽에서 그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할 거라서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박아주세요. 안쪽에다 하세요. 그냥 끈 형태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되돌아왔기 몇 번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다가 얘를 여기에다가 얘를 붙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여기에다 끼워도 되겠네요. 여기 이 안쪽에다가 여기 조금 뜯어서 제가 끼울게요. 아 여기 이거 박을 때 끼워야겠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끼울게요. 여기다 그냥 눌러 박을게요. 여기를 지금
뜯으면은 여기 박을 때 여기에다 끼워도 될것 같고, 여기 이거 허리 할때 박을 때 여기다 끼워도 될것 같네요. 잠깐만요. 여기를 차라리 조금만 뜯어서 제가 박을게요. 얘를 그냥 겉에다가 그냥 박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요거 끼울 때만 있으면 되니까. 조금만 뜯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시고, 길지 않아도 되거든요. 한 2cm 이 정도만 돼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박으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거 하기 전에 얘를 만들어서 끼우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어디가 되든 상관없어요. 오른쪽에다가 얘를 해야 되고, 얘는 왼쪽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얘랑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왼쪽은 여기에서 이렇게 묶으시면 되고, 이렇게, 그죠? 묶으시면 되고, 오른쪽은 지금 중심에서 16cm라서 한요 정도 여기가 떨어질 겁니다. 제대로 된 사이즈면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에다가 여기에다가 스냅을 다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끈을 그냥 묶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끈은 그 5cm 정도로 해서 박아서 뒤집으면 됩니다. 자, 제가 끈을 잘라서 가지고 올게요. 자, 이거 끈을, 이거 지금 4-4인치 두 폭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심 이렇게 연결해서 가름솔 한 다음에 그려서 가져왔어요. 자, 5cm입니다. 여기는 사선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박으세요, 이제. 박아서 뒤집어서 창구멍 남겨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시침해서 하셔야지 이쁩니다. 중간 정도에서 창구멍 하나 남겨놓으세요. 여기서는 남기지 마시고, 여기 지나서나 요 전이나 여기서 남길게요. 한 5-6cm 정도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시접은 똑구르면 좋고요. 너무 차이가 안 나게만 하시면 되세요. 이 정도는 그냥 쓰셔도 되고, 제가 이걸 12cm를 잘랐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1cm 받고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를 꺾어서 뒤집으셔도 되고, 시침하셔도 됩니다. 시침하면 더 이쁘기는 한데, 조금 귀찮기는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깨끼바느질 할때 이렇게 꺾는 거 있잖아요. 얘는 손으로 안 되니까 다리미로 이렇게 꺾어서 박아서 뒤집은 다음에 그대로 그냥 누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으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